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사무실 인근의 대형 다가구주택 하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건물 앞으로 나와있습니다. 우선 지도로 먼저 오늘 건물 지도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에서 안지랑역까지는 340m 거리로 도보 4분이면 충분한 곳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 매물이고요. 안지랑역은 향후 5호선 순환선이 또 들어올 자리로 1호선과 5호선 교차역이 될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건물이 위치한 동네는 또 한번 지가 상승의 요인이 분명히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전면 보시면 옆집과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오늘 건물은 건물 전면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 모습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현무암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놓았고요. 오늘 건물 우선 가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의 1층에는 주차 열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원룸 두 가구에 투룸 하나, 쓰리룸 두 가구로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 역시 2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두 가구, 투룸 하나, 쓰리룸 두 가구,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4층에는 원룸 한 가구와 투룸 한 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13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건물 전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건물 우측과 후면부 그리고 좌측편으로는 칼라스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잘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남쪽으로 6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에서 바로 앞에 보시면은 골목길 내거리가 있는데요. 골목길 내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쭉 직진하게 되면은 안지랑역까지 도보 4분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치 굉장히 좋은 걸 지도로 통해서 확인하셨고요. 주차장 바닥은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 주차장 곳곳마다 이렇게 주차 스토프까지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이 2016년도 10월달이에요. 2016년도 10월달인데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고요. 자, 주차장 충고에는 텍스로 시공을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들은 또 밑으로 1층 청고 부분으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부분은 깔끔하게 사용이 넓게 사용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시간인데 보시면은 주차 한 대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오늘 건물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차가 없는 세입자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스트레스 받을 이유 전혀 없고 넉넉하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운데 현관문 있는데요. 현관문을 통해서 입구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입문 열고 들어서면 바로 이렇게 넓은 현관이 나타나고요.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4채널 CCTV 돌아오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반대편에도 문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1층 로비에 보시면은 유모차와 자전거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 외에도 쓰리룸이 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분들도 거주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2층입니다. 2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세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계단실 앞으로 두 가구 이렇게 해서 전체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찍는 내내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미리 와서 건물을 하긴 했는데 정말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도 2층과 벨이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복도 뒤편으로 이렇게 가면은 세 가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뒤쪽으로 돌아보면은 305호 요 라인이 쓰리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딱 자고 있다라고 조용히 달라고 이렇게 또 안내문을 붙여놓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쓰리룸 신혼부부분들이 또 거주를 많이 하는 그런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은 대리 면적이 1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쓰리룸도 구조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분들 많이 거주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4층입니다. 4층은 전체 3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주인세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주인세대 얼마 전 계약이 완료되었는데 아직까지 입주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빌드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에 50만 원에 조금 싸게 임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보고요. 자, 옥상 문이 왼쪽에 있는데 바로 앞쪽으로 보시면은 넓은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샤시 문 하나 달고 창고 용도로 하나 만들면은 주인실에서 사용하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바닥은 우레탄으로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는 건물 바로 계단실 위쪽으로 보시면은 태양광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이나 세자분들 전기세 아주 많이 절약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바로 앞에 보시면은 병원 건물 하나 보이시죠? 저기가 안지랑역 바로 앞에 있는 드림병원입니다. 그래서 초역세급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측으로 보시면 또 가톨릭대학교 병원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가톨릭병원 종사자분들도 이 동네에 거주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역세권인 만큼 공실률은 정말 없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쯤에서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원룸 5가구, 투룸 3가구, 3룸 4가구, 주인세 1가구로 전체 13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41.8제곱미터 구단위로 103.39평, 건물 연면적 573.94제곱미터 구단위로 173.61평, 사용승인 2016년 10월 20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6억 5천, 융자 6억 7천, 보증금 7억 5,400, 월수입 426만원에 은행이자 324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02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지금 현재 수익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인수가가 많이 저렴하죠. 오늘 건물은 자금이 능력하신 분들이 매입하셔서 전세세입자분들을 월세로 전환을 한다면 또 수익이 많이 나오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대비 또 적지 않은 수익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명 1동 안지랑역에서 4분 거리에 있는 대형 다우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